자, 안녕하십니까. 트리키입니다. 자, 오늘은 영상을 정면 카메라로 시작한 이유가 이제 막바지 벚꽃이 또 이렇게 피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경남 지방은 지금 벚꽃이 다 졌거든요. 지금 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혹시나 뭐 벚꽃을 못 보신 분이라든지 계실까? 벚꽃은 워낙 흔하기 때문에 다들 보셨을 거예요. 근데 경기도 올라오니까 이제 만발했네, 만발. 경남 부산권은 이제 다 졌어요. 다 져가지고 벚꽃이 없는데 여기는 이제 막 만발해가지고 벚꽃이 참 이쁘길래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벚꽃이 안 나오네요. 이런 아이러니하네. 참, 이 벚꽃이 또 어디 갔노 이거? 아까 벚꽃이 막 보여가지고 차를 잠깐 세워서 카메라를 켰는데 이제 벚꽃이 또 없네요. 또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거 무슨 일이고 이거? 자, 아무튼 오늘은 저기 음성 가서, 와, 저기 마을 참 이쁘다. 나이 먹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음성에서, 경남 김해 추천 가는, 제품 팔레트라고 하는데, 어떤 제품, 자동차 부품인지, 어떤 부품인지 잘 모르겠는데, 하여튼, 제품 팔레트랍니다. 그래서 그 부품을 상차하러 가고 있습니다. 도착은 당착이고요. 오늘 하차를 하고, 저는 또 집에 쉬었다가 내일 또 일찍 또 짐을 또 꽃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당착짐을 고르고 고르다가 예 잡았습니다. 요즘에 지금 일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침에 당착짐 잡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. 언제쯤 이게 일이 좀 풀릴지 좀 그렇습니다. 하여튼 어서 빨리 일이 좀 풀려가지고 좋은 날이 와야 되는데. 어야, 이거는 일방 통행인데 왜 일로 가라고 하니? 참, 이 자식이. 지금, 왼쪽 길은 일방 통행인데 저쪽으로 가라고 지금 안 될까 하네요. 일로 가야 될까? 일로 가야 될까? 길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. 새로 생기는데, 내비가 아직 그거를 파악을 못하고, 일방통의 길로 안내를 떠났습니다. 자, 아무튼 저는 상차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길이 도착했지. 야, 여기 근데 참 이쁜 곳이 많네요. 여기 마을이 뭐라고 그 곳이 전원주택 마을이 많이 형성돼서 난 좀 나이 먹고 노후에 이런 데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아무튼 상차지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올라시기. 상차기에 다 왔습니다. 다 왔고 여기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됩니다. 여기는 처음 와보네. 위치에 사람이 없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저는 여기 있는 이 집인 줄 알고 와 꿀집이다 했더만 알고 보니 대차네. 대차. 별로 안 좋아하는 대차.
이런 대차를 실을 때는 대차는 보통 보면 앞에 바퀴는 움직이고 뒤에 바퀴는 고정이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돌려서 90도 돌려서 실으면 이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윙 벽을 쳐요. 막 윙 벽을 퉁퉁 치는데 통상 앞 바퀴 고정된 바퀴가 앞을 향하게 실으면 앞뒤로만 움직이지 좌우로는 움직이지 않아요. 절대로 안 움직이죠. 근데 뒤로는 움직여요. 움직여 보이시죠? 뒤로는 움직여요. 그러니까 뒤로만 안 밀리게끔 잘 결박하고 가면 이 짐도 크게 뭐 1단이니까 크게 나쁜 짐은 아닙니다. 일단은 실을 줄 알고 묶을 줄 알면 괜찮아요. 앞에 바퀴는 이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이게 방향전환이 되고 뒤에 고정된 바퀴는 옆이 아닌 뒤로 가게끔만 상차하면 여기 뒤에서 여기 바로 뒤에를 결박시켜주면 뒤로 안 밀리겠죠. 그러면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. 나중에 받치는 거 한번 올려드릴게요.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이거는 좌우로 움직여요. 그래서 이 팔레트를 받쳐가지고 좌우로 안 움직이게끔 이렇게 받쳐놨고요. 이게 좌우로 안 움직이게끔 뒤로는 안 밀리니까. 그리고 맨 끝에 하단에 쳤고 중간에 하나 쳤고 이렇게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윙바디 짐이라 해가지고 잡았는데 생각보다 중량도 좀 더 나가고 2단치기 하면 되는데 저는 대차를 웬만하면 제품 팔레트는 2단치기 잘 안 해요. 그래서 이 또 팔레트 자체가 워낙 부실하게 생겼잖아요. 그래서 위험해서 나는 2단으로 실른다 얘기하고 1단으로 깔면 8m 50 꽉 찰 것 같아 해서 운송료를 조금 더 업해서 2만원 더 달랬습니다. 2만원 2만원 더 받기로 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 이게 상차하는 물건이라든지 상차하는 짐의 뭐 특성이 틀리면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. 자기 할 말을 자기 주장을 해야지 되지. 그냥 뭐 실어준다고 그냥 싣고 가버리면 그냥 이렇게 해도 가능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한 게 아니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.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는 운송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운송사도 있죠. 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부당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줍니다. 조목조목 논리 있게 얘기하니까 운송사에서도 그렇군요 맞습니다 하면서 그럼 제가 자기가 2만원 더 올려드릴게요 라고 해서 2만원 더 업한 금액에서 출발을 합니다. 자 이제 내비 찍고 이제 부산으로 김해죠. 김해 주촌이랑 김해 주촌입니다. 주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리는 한 280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한 3시 언저리쯤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아무튼 안전하게 한번 가서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Let's get it!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제 한 1.2km 정도만 가면 하차지에 도착합니다. 와, 앞에 유리창이 완전히 막 장난 아니네요.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고속도로에 그 벌레, 곤충들이 창문으로 자살 테러를 합니다. 자살 테러를. 이게 벌레들이 터지면서 단백질이 나오면서 이게 잘 닦이지도 않아요. 보세요. 와이퍼질 해도 안 닦여요, 안 닦여요. 아, 진짜 씨.
열어주긴 했죠. 한번 싹 닦아야 되는데 시간 되면 한번 싹 닦아내야 되겠습니다. 너무 더러워, 너무 더러워. 아. 진짜 앞에서 좌회전. 와, 완전 대리막이다. 신호가 없네.